네, 오늘은 지금 집에 집게벌레가 갑자기 나타나서 급격하게 카메라 들었는데요. 제인 박사님이 집게벌레에 대해 소개해드릴 겁니다. 집게벌레는 어떤 곤충인가요? 네, 무서워, 카메라 쪽으로 와! 집게벌레는 곤충인데, 그렇게 그렇게 잘 아는 곤충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곤충이라고. 엄청난데요? 안 믿을 때도 있었는데, 이 곤충은 가장 특이한 게, 꽁무니에 집게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슴벌레는 머리에 뜯으면 집게 있던데, 얘는 그럼 저게 엉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엉덩이에 뿔난 거예요? 그럼 얘 울다가 웃은 거예요? 그럼 털 나는 거잖아요. 아, 그런가? 어쨌든. 좀 더 특이한 거나 아니면, 다른 곤충과 다른 점, 또는 재밌는 점 같은 건 없나요? 그런 거 너무너무 궁금한데. 근데 얘는 왜 자꾸 이렇게 한 바퀴를 계속 도는 걸까요? 잘 보면 여기 목, 옥 사이에 노란색이 있습니다. 안 보이죠? 근데 있어요. 좀 보였잖아요. 이렇게 좀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특이하고. 여기 이게 노란색이 있는 건가요? 목 사이에? 이건 무슨 종류인지 까먹을 수도 있지만 얜 딱정벌레 종류인데 날 수 없습니다. 신기하죠? 딱정벌레라고요? 딱정벌레는 그 딱지날개랑 손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딱정벌레 종류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집게벌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말 갑작스럽게 이걸 킨 거라서 좀 화면이 많이 흔들리네요. 그래도 제인 박사님의 친절한 소개 덕분에 그런 화면 흔들리는 것도 까먹고 아주 잘 봤습니다. 이 집게벌레는 도대체 얼마나 신기하면 엉덩이에 뿔이 났을까요? 울다가 얼마나 웃은 거야? 살이 뿔이 되게. 어쨌든 집게벌레의 특이함과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준 제인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와!